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즈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최근에 꽤, 괜찮아 보이는 나이프를 하나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UST, 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UST가 Ultimated Survival Technology라는 회사인데요. 흔히 그 캠핑 용품 중에서도 이제 서바이벌 관련 용품 있죠. 그러니까 비상용 뭐 블랭킷이라든지 뭐 비상용 뭐 버너라든지 뭐 그러한 용품을 주로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비상용 침낭도 있고 뭐 반초기도 있고 거기서 나온 이제 아웃도어용 이제 나이프입니다. 나이프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 브레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서브 타이틀네임이 리차지 멀티툴 3.0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프 들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들었고요. 차징 케이블이 들었다는 건 얘가 전기를 써서 뭔가를 하는 거란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프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프를 먼저 한번 꺼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휴대폰 같은 데서 쓰는 USB 차징 케이블입니다. 그럼 나이프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이제 폴딩 형태의 나이프죠. 여기 써머홀 있고요. 이렇게 열면 원핸드 오픈이 되는 블레이드는 이제 이렇게 파셜 세레이션, 그러니까 약간 세레이션이 있는 그런 나이프고요. 여기 엣지의 특징은 한쪽 면만 이렇게 갈려져 있는 그 치즈 그라인드 형태입니다. 뒤쪽은 없죠? 뒤쪽은 여기 마이크로 베벨이 없죠? 앞쪽만 이렇게 베벨이 있는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락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레임 락 방식이고요. 프레임으로 이렇게 열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잠기죠. 이렇게 프레임 락 방식이고, 근데 이제 이 나이프의 이제 메인 특징은 여기 보시면 플래시 라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플래시 라이트가 일반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USB로 차징이 된다는 겁니다. 설명에 의하면 이제 1시간 정도 차징을 하면 2시간 정도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켜놨을 때 2시간이니까 잠깐 필요할 때 쓰면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쓸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배터리 걱정 없이 USB로 차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소형 USB 차저.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얘는 이렇게 열면 플라이어가 나옵니다. 플라이어가 달린 폴딩 나이프인 셈이죠. 그럼 이제 캠핑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 블레이드 칼이랑 그다음에 이제 모닥불 같은 거 피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나무 같은 거 집어서 집어넣을 때 이렇게 플라이어가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플라이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보너스로 이제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이걸 빼면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끼울 수가 있겠죠.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스페어로 또 십자 드라이버와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 하나가 사이즈가 십자 드라이버가 조금 큽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십자 드라이버보다는 차라리 그 병따개나 아니면 깡통따개 같은 게 달려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이것도 나름은 급한 상황에서는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풀 사이즈의 블레이드죠. 대략 사이즈를 재보면 대략적인 길이가 6cm 정도 됩니다. 6cm 조금 넘죠. 6.2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 되고요. 손잡이 길이는 한 10.2 정도 됩니다. 10cm 조금 넘죠. 그리고 벨트 클립 있고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캠핑 갈때 멀티툴을 가지고 다니기는 한데, 멀티툴이 나름 이제 무게가 좀 무겁고, 그래서 좀 가벼운 멀티툴을 좀 찾았는데, 찾다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일반 멀티툴에 비해서는 무게도 좀 가볍고요. 왜냐면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무게가 150g 정도 되네요. 150g 정도 되고, 그러면서 그래도 캠핑 시에 유용할 쓸수 있는 블레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플라이어는 이렇게 스프링 리턴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플라이어는 스프링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은데,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 스프링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데, 뭐 스프링이 없다고 해서 플라이어 쓰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 플라이어가 그렇게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서요. 간단하게 그냥 물건 정도를 집고 뭐 간단한 그런 작업을 할때쓸수 있는 뭐 철사를 구부린다든지 한 그런 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와이어 커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는 잘 맞죠? 보시는 것처럼. 블레이드도 거의 센터가 잘 맞고요. 아마 이제 뭐 슬슬 캠핑에 또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정도 멀티툴 겸 나이프면 그래도 아웃도어 활동에서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브랜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UST라는 데서 나온 플래시 브레이드입니다. 리차저 멀티툴 3.0이라는 건데요.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어두울 때는 이렇게 이제 플래시 라이트를 켜고 뭐 가를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밝혀서 어두울 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USB로 차징이 된다는 게, 다른 그러한 이제 LED 라이트가 달린 나이프라든지 이런 멀티툴 같은 거에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배터리를 계속 구입할 거 필요 없이 그때그때 충전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럼 오늘은 USB로 차징이 가능한 그런 나이프 겸 멀티툴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